웃겨서 못 찍겠어. 그 편집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한 3초 기다려야 돼. 이미 8초 지났는데요.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K브랜드 해외 홍보관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해서 전시관 담당자와 저희 언론 홍보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이 밝은 자카르타 시내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르네요. 네, 저는 지금 롯데쇼핑 에비뉴로 이동 중이고요. 내일 개관식 행사가 있는데 오늘은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저희 업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에비뉴 몰이고요. 위에 코리아 360 사인의지가 붙어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일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손가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 사라졌네. 지금 해외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분들이 저희 행사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진 영상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징어 먹물 그건데 밥이랑 같이 드셔야 그냥 드시면 짭니다. 닭꼬치. 오늘은 행사 2일차고요. 지금 행사장에는 K뷰티 메이크업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팬들이 메이크업 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2일차가 된 오늘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행사가 성대하게 굉장히 잘 치러지고 관련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 다음 브이로그는 인도네시아 센터에서 현지에서 근무 중인 유니주임님께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 인미센터 유니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컬렉트턴 투어를 설명 담당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컬렉트턴 투어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코리아 360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코리아 360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은
다채로운 빛과 그리고 색상으로 코레 삼일봉이 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 바노라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콘텐츠가 펼쳐지는 공간, 그리고 즐거움의 공간, 그것이 바로 타임 투 코리아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컬렉트 타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K브랜드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컬렉트타운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인지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코리아 360 진입 공간이라는 곳이 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도 바노라마이라고 하는데요. 공간을 보시면 핸드 프린팅을 이렇게 팬들이 가까이 와서 만지고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SM 엔터테인먼트 및 SMBM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360 카페입니다. 여기서 음료를 픽업하고 여기 마련된 자리를 앉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K-콘텐츠들도 감상하고 편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생 네컷 같은 포토부스도 여기에 코레 360에도 있습니다. 포토 360 위키사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점을 말하자면 K-POP 스타들의 이미지가 포토 프레임에 들어가 있어서 함께 추억을 담길 수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찍으러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네, 여러분, 이렇게 코레 360 퀄리티 타운은 6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콘텐츠 존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앨범이나 굿즈를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상품, 그리고 제품, 그리고 앨범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장난감, 캐릭터 인형, 그리고 웹툰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존에서는 인미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의 전시관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컬렉트 타운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레아 360에는 쇼핑몰 방문객들을 위한 유추시 한류 전시 홍보 공간 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현재 방문했을 때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이어분들의 밖에 있는 홍보관에서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컨진원 인미센터 사무실의 프로젝트 피칭룸입니다. 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이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카르타에 방문하시면 꼭 코레360에 방문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코리아 360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유니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